제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았거든요. 아, 그거 맞고 저녁에 잘 때, 그러니까 뭐한 10시간, 11시간쯤 지났겠네요. 온몸에 몸살이 오고, 막 오한이 들고, 막 춥더라고요, 추워.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꺼내가지고 듣고 했는데, 그 뒤로 한 사흘 정도 알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몸살이 좀 오기는 온다는데, 저는 조금 심하게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내 몸이 좀안 좋아진 건가? 컨디션이 좀안 좋나 싶어서, 한 일주일 넘게 쉬었습니다. 동영상 올리는 것도 편집도 안 했고요. 촬영도 안 했고. 오늘 그 처음 시장에 나와가지고 몸보신을 조금 하려고 이제 한달 뒤면 또 초복이고 해서 이렇게 한번 닭백숙을 한번 끓여봤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복날도 다가오고 해서 닭백숙 한번 해보려고 닭을 한 마리 시장에 사왔습니다. 냉동닭이나 이런 거 아니고 생닭이고요. 좀큰 걸로 샀습니다. 1kg 조금 넘는 걸로. 토종닭은 아닙니다. 잘 장만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다 내장하고 다 제거가 되어 있고요. 꼬리 부분, 여기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기름 많은 부분 미리 제거를 해주셨고, 다리 부분, 날개 부분도 좀 미리 장만을 해주셨고, 백숙 한다고 해가지고 미리 장만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안에 핏기하고 이런 걸좀 제거를 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데 보면 뭐 틀이 한두 개씩 있는 것도,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뽑아주시면 됩니다. 족집게 같은 걸로 뽑아야 되고. 기름, 이 껍질이 싫으신 분들은 아예 껍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요렇게 잡고 쭉 당기면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그냥 살코기만 갖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 싹다 제거하고. 이런 기름 이렇게 당기면 다 벗겨집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껍질도 뭐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신에 모가지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목은 저는 좀뭐안 좋아해서 잘랐습니다. 한번 씻어만 주면 됩니다. 별뭐더 특별히 장만할 그런 것도 없고요. 오늘 백숙을 올릴 압력솥인데요, 이게 거의 뭐 식당에서 쓰는 뭐한 25인분 정도 되는 압력솥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물을 넣고 뭐 다리를 이렇게 꼬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저는 하지 않습니다. 국물이 좀 깔끔하게 나온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통마늘, 마늘, 깐마늘, 이거 다른 분들은 뭐한이 정도 넣으실 겁니다. 이 정도, 한 열알 정도. 저는 그거 한 3알 정도 넣습니다. 마늘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죠? 백숙 같지 않죠? 이거 보시면 더 황당하실 건데, 감자입니다. 감자 같은 거. 이게 뭐 감자탕, 뭐 감자, 뭐 닭도리탕,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당근도 좀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이닭 파는 시장에서 닭을 샀는데, 닭 파는 가게에서 이걸 팔죠, 보통. 이 한방 재료, 약재 조금 당겨져 있는 이런 팩을 팝니다. 보리차 끓일 때 팩처럼. 이걸 한팩 넣어주고요. 한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 물려면 됩니다. 지금 한 2.5리터 정도 넣은 거거든요. 닭이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됩니다. 압력솥이라서 한약재는 잠겨야 됩니다. 다른 재료들이야 뭐 전기로 익히지만 한약재는 퍼져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통후추를 넣어도 되는데, 나중에 좀 끓여내기 좀 번거롭고 해서 저는 가란 후추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뭐한반 숟가락 정도. 그리고 일단 소금을 두 숟가락을 넣고 밑간을 일단 해놓을게요. 굵은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 천일염 두 숟가락만 넣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뚜껑만 덮고 바로 끓이면 되는데,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비법이, 그게 짠, 쌍화탕이면 쌍화탕, 야구에 파는 팥가스 같은 쌍화탕, 이거 하나 넣으면 한약 냄새가 확 올라올 겁니다. 한약재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은 넣지 마십시오. 여기에 찹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 대부분 기본 레시피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다르게 했습니다. 그냥 밥입니다.
밥한한 공기 반에서 두 공기 정도 밥을 넣습니다. 밥을 그냥 좀 황당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제목도 황당한 제목이죠. 썸네일의 제목도 특이점이 온 백수. 이제 마지막 재료를 넣을 텐데요. 대파입니다. 대파. 대파인데 근 한 단을 다 했습니다. 자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접어서 넣습니다. 특이점이 좀 왔죠? 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자, 뚜껑을 닫고요. 으쌰. 추가 흔들리고 칙칙거리고 나서 5분 더 끓이시면 됩니다. 불은 중불로 좀 줄이시고요. 5분이 되었습니다. 일단 불을 끄고요. 압력이 빠질 동안에 그대로 끕니다. 아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놔두면 압이 거의 빠질 겁니다. 이렇게 칙칙거리지 않고 조용하고 이 뚜껑을 조금 살짝살짝 건드려 봤을 때 압력이 칙칙칙칙 하는 압력이 안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한 15분, 20분 정도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다른 일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식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우선에 위에 압력이 붙는지 보고, 아직 조금 남았네요.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다 빠졌죠. 20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다 빠졌습니다. 이제 이걸 옆으로 자,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파하고 당근, 감자 익었는지 볼까요? 쑥 들어갑니다. 완전히 다 익었습니다. 양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당근도 마찬가지고. 약재 있었던 거, 팩은 이제 끈적해 줍니다. 이거 당근 마켓에서 2,000원 주고 산 파스타 접시입니다. 여기다가 자, 볼까요? 이 까무잡잡한 거는 그겁니다. 그 후춧가루가 엉겨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후추를 많이 쓰는데, 저는 통후추 뭐 다시 걸러내기 그래서 그냥 가루로 했습니다. 이게 조금 보기 싫으신 분은 통후추를 넣으세요. 압력속으로 쓰러 한 거는 툭툭 뜯어지기 때문에 물러서 이런 식으로 뼈가 쓱쓱 빠집니다. 이렇게 되게 무르죠. 부드럽게 된 겁니다. 한 마리 통째로 꺼낼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만 조금 덜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자 하나를 넣고요. 백숙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이거 무슨 한국 요리도 아니고, 중국 요리도 아닌 것이, 서양 요리도 아닌 것이, 좀 특이점이 온 백숙입니다, 이게.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자, 식탁으로 왔습니다. 소금하고 후추, 뭐 이런 정도. 여기에 닭고기를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대파에 싸서 소금 조금 찍고. 닭고기가 아주 맛있네요.
국물이 답니다, 달아. 감자도 조금 먹어볼까요? 백숙이 아마 감자 넣는 거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감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 어울립니다, 이게. 아, 이거 괜찮네. 제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았거든요. 아, 그거 맞고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한 8시간 오전 11시에 맞았는데 저녁에 잘 때 그러니까 뭐 한 10시간 11시간쯤 지났겠네요. 온몸에 몸살이 오고 막 오한이 들고 막 춥더라고요. 추워.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꺼내가지고 듣고 했는데 그 뒤로 한 사흘 정도 알았습니다. 뭐 부작용 뭐 무슨 그런 거까지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몸살이 좀 오기는 온다는데 저는 조금 심하게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네 몸이 좀 안 좋아진 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나 싶어서 한 일주일 넘게 쉬었습니다. 동영상 올리는 것도 편집도 안 했고요. 촬영도 안 했고 오늘 그 처음 시장에 나와가지고 몸보신을 조금 하려고 이제 한 달 뒤면 또 초복이고 해서 이렇게 한번 닭백숙을 한번 끓여봤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거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 맛있게 드시고 기운 팍팍 내셔가지고 코로나에도 이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셔야죠. 이쁜 요리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맛으로 승부하면 됩니다 저는. 이쁜 요리는 뭐 디자인하시고 이런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담백 쫄깃 국물 맛도 좋고 건강한 맛입니다. 감자하고 파하고 이게 대박입니다. 특이점이 온 부분이 그겁니다. 파. 대파를 다른 분들도 보니까 뭐 넣긴 넣던데 조금 넣잖아요. 저는 거의 한 단 넣다시피 막 큰 줄기를 막 한 세 줄기 넘게 그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감자, 통감자, 당근도 조금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화탕.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특이점이 되겠네요.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는 제 채널 컨셉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더 도움되는 동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국물을 조금 별도 냄비에다가 좀 봤고요. 여기에다가 부추를 데칠 겁니다. 살짝만 데치면 됩니다. 숨만 죽고 여기 닭국물이 여기 부추에 좀 스며들 정도면 되거든요. 이제 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백숙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이건 다 데칠 겁니다. 오늘 데쳐놓고 별도 버릇에 놔두고 따로 먹어도 되거든요. 놔두고 냉장고에 놔두고 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데쳐주면 됩니다. 이 국물에 이제 밑에 있는 밥을 좀 긁어내겠습니다. 밥이 있죠. 이걸 이제 끓이면 닭죽이 됩니다. 뭐 닭고기를 좀 넣어도 되고요. 뭐 그냥 굳이 닭고기까지는 넣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데쳐둔 부추를 넣어도 됩니다. 잘라서 계란 이게 백숙 국물로 만든 닭죽 계란 노른자 살짝 터트려가지고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여기 이제 참기름 조금이면 어떤 맛이죠? 참기름 찹찹찹. 이 백숙으로 응용할 수 있는 요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국물을 가지고 떡국도 끓여도 되고 뭐 여러가지 라면을 이걸로 끓여도 되죠. 모든 음식의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쭉까지 끓여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